그래서 오늘은 그 팩트 체크 악보 없이 기타 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많이 이렇게 궁금해들 하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 더 다양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악보 안 보고 친다는 것은 맛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이제 7080 노래는 5도권 즉 1도, 4도, 5도 C로 시작하면 C가 1도고 D가 2도 E가 3도, F가 4도, G가 5도죠. 그래서 1, 4, 5 가지고 충분히 악보 안 보고도 노래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흑공 같은 경우도 꿈이 이렇게 되고 또 오빠 생각이라든지 뭐 동요 이런 것도 뭐 악보 안 보고 G7이죠? 1, C, F, G7만 가지고 1, 4, 5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A마이너죠? 이게 가능하긴 하지만 전주도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밋밋하게 맛이 없이 그러나 맛이 안 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악보 없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흑공을 쳐도 이런 식으로 친다 그럴 때는 반드시 본인이 연구해서 악보를 본인이 만들어내야 돼요. 편곡을 치는 것은 악보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악보를 만들어서 쳐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단순히 스트로크를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1, 4, 5 가지고 1도, 4도, 5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뭐 D 마이너로 시작한 노래다 그러면 D, D, E, F, G, D, G, D 마이너, G 마이너 그 다음에 A7 가지고 되는 거 이렇게. 그 이렇게 돼. 만약에 E 마이너로 시작한다. 이 마이너니까 E 마이너 A 마이너 그 다음에 요게 뭐죠? 그러니까 G7이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F 마이너죠. F 마이너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긴 해요. C 마이너로 한다.
전주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밋밋하게 하다 보면은 맛이 안 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맛을 좀 내기 위해서는, 저기를, 악보 없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오불이라고, 저 이제 그 저걸 틀어놓고, MR, 반주기를 틀어놓고 할 때는 악보 없이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반주기를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반주기 소리 때문에 약간 실수를 해도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이것은 스케일대로 하면 되니까 A마이너로 시작하는 건 알죠? 우리 펜타토니스 뭐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나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어떤 발표회라든지 통기타 본인이 한 곡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한번 연주해보라고 그러면은 의외로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런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노래 한곡 온전히 해보라 그러면은 또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유튜브 등등에서 너무 악보 없이 기타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좀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다들 이게 뭐 악보 없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들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팩트 체크 악보 없이 기타 친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잠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그게 이제 사실인지 아닌지 많이 이렇게 궁금해들 하고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좀더 다양한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냥 악보 안 보고 친다는 것은 맛이 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째, 이제 7080 노래는 5도권, 즉 1도, 4도, 5도. C로 시작하면 C가 1도고, D가 2도, E가 3도, F가 4도, G가 5도죠. 그래서 1, 4, 5 가지고 충분히 악보 안 보고도 노래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흑음 같은 경우도 꿈이 이렇게 그리고 또 오빠 생각이라든지 뭐 동요 이런 것도 뭐 악보 안 보고 G7이죠? 1, C, F, G7만 가지고 1, 4, 5만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A마이너죠? 이게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긴 하지만 전주도 그냥 이렇게 계속 이렇게 치는 거예요. 밋밋하게 맛이 없이 그러나 맛이 안 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악보 없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흑음을 쳐도 이런 식으로 친다 그럴 때는 반드시 본인이 연구해서 악보를 본인이 만들어내야 돼요. 편곡을
것은 악보 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요 부산항에도 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악보를 만들어서 쳐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단순히 스트로크를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은 1, 4, 5 가지고 1도, 4도, 5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뭐 D 마이너로 시작한 노래다 그러면 D, D, E, F, G, D, G, D 마이너, G 마이너, 그 다음에 A 7 가지고 되는 거 이렇게. 그 이렇게 돼. 만약에 E 마이너로 시작한다. 이 마이너 E F G A. E 마이너니까 E 마이너 A 마이너. 그 다음에 요게 뭐죠? 그러니까 G 세 번이지.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해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F 마이너죠. F 마이너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충분히 가능하긴 해요. C 마이너로 한다. 그러나 간주와 전주도 이런 식으로 계속 밋밋하게 하다 보면은 맛이 안 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맛을 좀 내기 위해서는 저기를 악보 없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오불이라고 저 이제 그 저걸 틀어놓고 MR 반주기를 틀어놓고 할 때는 악보 없이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된다는 거예요. 식으로 하는 것은 반주기를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반주기 소리 때문에 약간 실수를 해도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해요. 이것은 스케일대로 하면 되니까 A 마이너로 시작하는 건 알죠? 우리 펜타토니스 이런 식으로 충분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러나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어떤 발표회라든지 통기타 본인이 한 곡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한번 연주해 보라고 그러면은 의외로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이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은 의외로 노래 한 곡 온전히 해 보라 그러면은 또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결론적으로 유튜브 등등에서 너무 악보 없이 기타 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좀 맞는 부분도 있지만 안 맞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다들 이게 뭐 악보 없이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건 아니라는 것들 한번 제가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